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으로 8월 개띠 운세를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나이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달이 펼쳐질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일 먼저 1994년 갑술생 개띠는 8월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곡선이 이어지는데요. 여름 내내 진급 승진의 기운이 계속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직장운과 사업운을 보면은요,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좋은 직장으로 스카웃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자리가 이동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자리에서 벗어나 과장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동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승하는 기운이 강하니까 어느 직장이나 부서로 이동을 하시든 더 좋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7월 달에 직장이 바뀌거나 승진하신 분들은요, 내 아랫사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나를 헐뜯거나 무시하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훗날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뒷담화를 듣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는 게 좋은데요. 군기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한번 잡으셔서 같이 회식이라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특히 모든 개띠는 8월에 음식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한 달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밥, 술, 커피를 자주 사주시는 게 인간관계에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애운도 길한 편입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근심 걱정을 잠깐 잊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연입니다. 1982년 임술생 개띠는 사방팔방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 가랑이가 찢어지겠습니다. 이 운세는요, 연예인이 가장 탐낼 만한 그러한 운빨입니다. 주변 사람의 관심을 얻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수 있는데요. 연예인, 유튜버, 식당 사장님 등 사람을 통해 돈을 버는 직업이라면 매출이 저절로 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대중의 인기와 관심이 필요 없다면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에게 감언이설을 하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런 운세에서는 도박이나 유흥에 빠지거나 혹은 바람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것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겠지요. 또한 직장운과 사업운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투잡, 쓰리잡을 하시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문어발을 걸치고 계신 분들은요, 딱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운이 분산이 돼서 모든 일이 흐지부지 되고 어중이 떠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만 집중하시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써드십시오. 운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어쩌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970년 경술생 개띠는 인간관계 하나로 8월이 좌지우지됩니다.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사장이라면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내가 직원이라면 직원으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사장인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직원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팀장이라면 팀원을 통솔해야 하고 내가 팀원이라면 팀장을 믿고 따르며 업무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만 사람들도 믿고 따라올 테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술생도 마찬가지로 8월에는 사람들에게 밥을 자주 사주는 것이 개운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먹을 것을 사주면 내 앞에서 대놓고 나쁜 소리는 못하는 법이니까요. 여름이니까 삼계탕, 백숙 같은 것을 나눠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하시면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나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내 등골을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하는 인간들과는 인연을 끊어도 좋습니다. 악연이 있다면 지금 끝내시고 좋은 인연만 챙기셔야 괜찮으니까요. 지금부터 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58년 무술생 개띠는 촛대박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 인생을 180도 바꿔버릴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요. 행재수는 아니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일확천금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일궈놓은 땅에서 황금이 발견되는 그러한 격의 운세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쓰시던 분은 옛날에 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고요. 오래전에 사둔 건물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과거에 내가 노력해서 했던 일이 큰 재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내 품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8월부터 새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100세 인생이잖아요. 창업을 하기에도 좋고 또 두 번째 직업을 갖기에도 아주 딱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예술적인 감각을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젊은 시절에 그림이나 디자인, 노래 이런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빛을 볼 수 있을 만큼 운세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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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니까요. 참고하시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어서 1946년 병술생 개띠는 8월은 건강운이 좋고 대인관계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안부를 챙기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좋으니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아 보십시오. 또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 재물운도 나쁘지 않아요. 자녀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운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하면은 또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좋은 그런 8월을 잘 넘기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딸랑딸랑 이 알림 설정을 통해서 더 많은 운세 정보를 받아보시고요. 여러분의 또 참여가 저에게는 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